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간 필라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 성경 퀴즈 104회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는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들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화연금을 두고 에덴 동산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를 더하게 하셨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도록 했습니다. 수고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제는 수고하여 소작을 하여서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은 이때부터 범죄 이후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 이전에 행복의 동산이었다면은 범죄 이후에는 행복의 동산에서 추방되어 고통과 수고가 많은 동산 밖으로 추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던 축복을 주셨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 추방이 되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이 두 자녀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뜻은 소유,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소유, 새로운 획득, 새로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 혹은 더덥다는 뜻인데요. 허무라는 것은 nothing 아닙니까? 둘째 아벨을 얻었는데 왜 나싱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아담이 영감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일찍이 죽을 것을 알고 참 허무한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소유 획득인데 그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농사를 짓거나 양을 짓거나 우리는 다 자기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류의 시조가 최초로 가졌던 직업은 농사와 목축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농사를 안 짓고도 잘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농사를 짓고 양을 쳐야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담과 아담의 가정에 태어난 이 두 아들이 처음에는 화목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이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아버지가 섬기든 어머니가 섬기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가인도 제단을 쌓고 아벨도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소작물 소득에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가인은 농사의 산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은 자기의 양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을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형제가 드리는데
왜 하나님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얼른 보면은 그 해답이 없는데요. 히브리 11장을 읽어보면은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제물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신약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내고 십일조를 내고 감사예물을 아무리 많이 바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은 아무리 많이 드렸다고, 아무리 여러 번 드렸다고 해도 30년, 50년 내가 직분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물이니까 사실은 그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퀴즈로 그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1번 퀴즈. 가인이 인명으로 사용될 때 누구의 아들이냐 했는데요. 아, 참, 가인이. 요거 4장 1절을 읽어보면 가인은 아담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퀴즈는 가인이 지명으로 사용될 때는 어느 족속의 기업이냐 했는데, 아담이라는 것은 인명도 있고 지명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명으로 사용될 때는 여호수아 15장 20절 57절을 읽어보면은 이건 유다 자손에게 속한 기업의 한 분배된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명 이름도 있고요. 또 사람 이름도 있다. 인명 지명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무엇을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했는데요. 4장 5절에 읽어보면은 가인과 그 재물이라 재물만 안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가인과 그 재물 이 둘을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먼저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드리지 아니하고 예물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로마서의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십일조를 잘해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부에서는 물론 수금을 해서 교회를 쓰겠지만은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이 원리가 똑같은데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고 난그 믿음으로 내가 세상의 재물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둘다 받지 않은 거. 가인을 받지 아니하면 재물을 안 받고요. 가인을 받으면 재물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필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건들입니다. 4번에 넘어가서 퀴즈. 가인은 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나요? 했는데요. 그 해답이 4장 6절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받지 않으신가? 내가 형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벨은 받고 나는 안 받느냐?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힘도 세는데 왜 나를 받지 않느냐? 그리고 왜내 예물은 받지 않느냐? 거기에 분해서 얼굴 색이 변했다. 사람이 화를 내면 얼굴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 색깔이 바뀔 정도로 분노했다는 것은 분노가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은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다. 헌금을 많이 냈는데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분노해서 목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다른 교인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내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될 텐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나와 내 재물을 받지 않은 데 대해서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화가 나고 분노해서 사건이 터질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랬을 때에 5번 퀴즈로 넘어가면은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말씀했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을 읽으면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은 왜 그렇게 됐겠냐? 너가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악한 재물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했는데요. 가인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농사지어서 땀 흘려서 수고의 결실을 하는 게 드렸는데 그게 왜 악하지요? 형식적으로는 모든 아벨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재물을 드렸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바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악인으로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분노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6번 퀴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 때 무엇을 다스리라고 했나요? 사람은 마음에 그 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에 대한 소원이 있다. 범죄하려고 하는 그 소원이 있는 것을 말을 해서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 죄를 지을 때에 계획적으로 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득했고요. 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저 동생만 죽이면 이제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겠지 않겠어요? 그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소원이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이 있으면 죄를 다스리라.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런 유혹이 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죄를 다스려야지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7번 퀴즈로 넘어가서 그러나 가인은 어디서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4장 8절을 읽어보면은 아무도 없는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물론 아벨은 양을 치러 둘러나가겠죠. 가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장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내가 동생을 쳐 죽여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사람들은 요새 CCTV가 많이 이렇게 한국에 보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사람을 죽여도 사람들이 나를 몰라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 잡히게 되는 많은 케이스도 보는데요. 들에 있을 때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같이 일하는 척 같이 만나는 척 하지만은 악한 소원을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들에서도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 퀴즈.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슨 질문을 했나요? 이랬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은 이미 가인이 죽여서 들에서 땅을 파고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가인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깜짝같이 자기의 살인죄를 숨겨버렸으니까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왜 그 죄를 지었느냐 묻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퀴즈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질문에 가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4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분명히 쳐서 돌로 쳐서 죽였고 땅을 파고 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붙잡혀서 경찰들이 물으면은 네가 이런 죄를 지었냐? 그럼 난 안 지었다고 발을 싹 빼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인류의 시죠. 옛날에도 그러했던 것을 봅니다.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숨겼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는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단둘이가 모여서 나쁜 짓을 행해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대낮같이 밝기 때문에 하늘에서 망원렌즈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 숨어서 공중에서나 땅속에서나 물속에서 어디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추궁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찰들이 총을 들고 내 뒤에서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면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살인 강도 짓을 벌리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사람은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합니다. 사람들이 경찰이 없다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나쁜 짓을 안 하게 되지요. 죄를 범치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퀴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너는 농사 짓는 가인인데요. 그러면 곡괭이 들고 낫을 들고 곡식을 베고 땅을 파고 곡식을 심었냐. 뭐를 했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할 일이 많으니까 물론 자기 일을 했다고 답을 하겠죠. 무엇을 했느냐고 할 때에 금방 자기는 자기 동생을 쳐 죽였기 때문에 살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는 대답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꼬리가 길면 이제 발각이 되고요. 사람이 계속 추궁을 당하면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 가인은 끝까지 자기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쳐 죽였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을 텐데요. 가인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판결문이죠. 죄를 지은 죄인에게 판결문, 하나님의 판결문인데요. 4장 14절을 보면은 농사 짓는 가인에게 농사의 효력을 얻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이제는 땅을 파고 곡식을 심어도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방황하는 방랑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인생은 낙연의 길이라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민 와서 살기도 하고요. 딴 나라 가서 살기도 하지만은요. 정착지가 없이 안정된 주거지가 없이 매일 방황한다면 그것이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뭐를 해도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가 안 되고요. 또 계속해서 사람의 얼굴을 피하고 돌아다닌다고 할 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업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불행아가 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스스로의 불행을 자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탄의 꾀임에 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번 저주받은 가인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나요? 창세기 4장 14절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살인자는 남을 죽일 때 살인을 했지만은요, 자기도 언젠간 누구에 의해서 살인을 당케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우선 맞아 죽지 않아도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아벨 동생이 하나 있으니 죽였으니까요. 사실 보면은 성경에 다른 이름이 그 당시 없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또 자식의 자식을 놓고 또 아담도 또 자식을 또 놓으니까요. 분명히 언젠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는 살인자라는 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다가도 경찰이 들어오면 자기 잡음으로 온 줄 알고 도망간다고 하죠. 항상 죄의식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고 유리하게 됩니다. 12번 저주받은 가인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나요? 그래서 무릇 사람이 나를 만나 나를 죽일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살인자는 자기도 살인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퀴즈로 넘어가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주신 표가 무엇이냐 했는데요. 4장 15절에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리라.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죽음을 면제하는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평안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은 불안해서 떠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이 있다. 너는 남을 죽이지만은 다른 사람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을 주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14번 퀴즈로 넘어가서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어디서 살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4장 16절에 보면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게 되었다.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번 아들 에녹을 낳은 가인은 무슨 성을 쌓나요 했는데요. 가인은 이제 범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 했고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에녹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다니다 보면은 대통령 이름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길거리의 지역명으로 기록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 지역명을 도로명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는데요. 가인은 처음으로 성을 쌓고 그 땅에 이름을 에녹성이라 아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다 명예주의가 돼서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많이 증거해야 옳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름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이름을 널리 전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세속 문화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성을 짓든지 도로를 닦든지 하면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16번 퀴즈로 넘어가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아내 몇을 취했나요? 했는데요. 그 퀴즈 정답은 창세기 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아내를 두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했습니다. 아다와 실라.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세속문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세속문화의 대표 주자가 되었는데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에녹성을 쌓고 또 아내 둘을 거스리고 아다와 실라를 두었다고 했는데요. 이 축첩제도, 중혼제도 이런 것들이 창조의 원리 창세기에는 없던 일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아내를 둘씩 셋씩 어떤 사람은 많이 두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두 아내를 두었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 일부일처 제도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속문화의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다가 낳은 야발은 무엇의 조상이 되었나요? 가인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원래 아벨이 육축을 쳤는데요. 이제는 가인 문화에도 육축치는 조상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발의 아우 유발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나요? 그랬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4장 21절을 보면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 이거 악기 이름이지요. 고대 악기 이름인데, 이 가인 문화 속에서 보면은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농사나 목축업이 번창하고, 또 음악을 하는 음악 전공인, 기악을 전공하는 기악 전공인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요. 세속 문화의 악기들은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엔조이를 위해서 만들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금과 퉁소를 잡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무엇을 만들었냐고 했는데요. 아다와 실라인데 둘째 아내 실라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4장 22절에 기록했습니다. 동철이라는 동과 철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시대가 있는데요. 벌써 이때에 가인 시대에 이런 철기 문화까지 발달했는 세속의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철로 만든 기계지요. 우리는 기계 문명이 발달해가는 모습을 세속 문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나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은 7배 라멕은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7배의 벌을 받고 77배는 거기 곱하기 10인데요. 11배인데 결국 세속문화는 발전해 가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죄를 지으면은 내가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는다.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죠. 이것이 양심의 소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2번 아벨이 죽은 후 아담은 아들 셋과 손자 에노스를 받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가인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그 다음부터는 찾았다는 얘기가 없지만은 아벨이 죽고 아벨의 대를 이어서 셋이 나왔을 때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가인은 세속 문화, 불신앙의 문화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벨은 신앙인의 조상이 되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